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보내드리는 월간 웨비나 8월 웨비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테크앤드 스토리라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아마존 웹서비스로 데이터를 이전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클라우드를 우리의 업무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많은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데이터 센터 또는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 많은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 중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 창에 보시면 Q&A 창이 있습니다. 이 Q&A 창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하신 질문은 저희에게만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답변을 할때그 공개로 답변을 하면 모든 분들에게 보이고 비공개로 답변을 하면 붉은색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비공개로 답변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저희에게 비공개로 답변을 해달라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할 때그 참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세미나 중에도 계속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중간중간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혹시 아마존 웹 서비스 그 기초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큰 컴퓨팅 인프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리전에 35개의 에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 서울에도 오늘 1월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그 데이터 센터들은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때 필요한 모든 가상 자원들을 제공해 주는 데이터 센터가 되고요. 이 데이터 센터들의 모음을 바로 저희가 리전이라고 하고 각 리전에는 2개 이상의 다양한 서버 클러스터들을 모으는 그 물리적인 그런 가용 영역이라고 부르는 에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그 중국과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캐나다 몬트리올 그리고 이제 미국 중부 지역에 추가적으로 올해 리전이 설립이 될 거고요. 얼마 전에 몇주 전에는 인도의 붐바이에 리전이 설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글로벌 인프라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리더십을 가지고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는 100만 개가 넘는 월간 커스터머, 액티브 커스터머, 활성 고객 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100억 달러가 넘는 연간 매출을 저희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분기만 보면 작년 대비해서 60% 가까이 온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서 매년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인 8월 초, 2010년 8월 달에 또 다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레포트에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최우측 상단, 즉 리더의 위치에 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 평가 기관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리딩하고 있는 것을 레포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아마존 웹 서비스가 다른 회사와의 그 차별점이라고 하면 먼저 축적된 경험을 들 수가 있겠죠. 저희가 2006년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해왔고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사실은 쉽게 이렇게 확보할 수 없는 누적된 경험들은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모든 우리가 IT 업무들을 하려고 할때 필요한 그런 업무를 지원하는 7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서비스들은 매년 50% 이상씩 계속 서비스 피처, 새로운 기능과 또 신규 서비스를 계속 내면서 빠르게 혁신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3개 리전과 35개 가용 영역, 그리고 전 세계 클라우드 기반으로 컨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59개의 엣지 네트워크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저희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선도를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격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계속 저희 AWS 서비스를 쓰시면서 생기는 그 바잉 파워와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비용 절감을 직접 그 고객들의 가격에 자발적으로 저희가 인하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는 혼자서 이렇게 이러한 인프라를 전체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만 개의 파트너사들과 수천 개의 마켓플레이스 제품으로서 고객들이 이제 AWS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함께 그 생태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고객들이 이제 AWS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기존에 있는 IT 업무들 그리고 IT 서비스들을 이전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현재 이러한 그 성공적인 어떤 이전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그 다양한 그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이전을 위한 그 선택 중에는 뭐 먼저 이제 개발 또는 테스트를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뭐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들은 두고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많은 웹사이트들을 한꺼번에 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그 부분에서도 클라우드 전환을 할때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좀더 이렇게 그 성숙된 어떤 클라우드 환경 이전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갖춰졌다면 아예 그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다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또는 기존의 핵심 미션 크리티컬한 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 SAP라든지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어떤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그 어떤 그 내부 업무들, 중요 업무들도 그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는 클라우드를 전체로 다 쓰는 예.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다 없애고 클라우드로 올인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이러한 어떤 그 다양한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어떤 그 선택들을 하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스타캐스트라고 하는 그 신규 서비스를 AWS 위에서 만들었고요. 다우존스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사이트를 AWS 위에 올리고 유니레버는 현재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많은 브랜드 웹사이트를 AWS로 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NTT 도코모 같은 경우는 4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AWS로 데이터 이전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캘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P 같은 서비스, 그 자기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AWS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콘데 나스트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잡지 전문 회사죠. 이 회사들은 아예 데이터 센터를 전체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시고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어떤 클라우드 도입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TV라든지 모바일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프린팅 솔루션 등의 AWS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객사로 금융 고객사 최초로 뭐 자산운용 펀드 사이트를 AWS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글로벌 쇼핑몰을 이전했고, 이스타젯은 모바일 항공 티켓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국의 그 SBS COKR 홈페이지들을 이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넥슨이나 뭐 SM이나 우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이런 것은 이제 모바일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어떤 회사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글로벌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죠. 이 회사는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전체 모든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전환과 그다음에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이전을 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항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첫 먼저로는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트레이닝도 받으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될 것은 이제 먼저 데이터를 한번 이동해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많은 그
온프라미스나 기존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핵심 그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을 받고, 기존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하는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데이터 이동에 대한 관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이동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요. 아마존 웹서비스가 갖고 있는 인프라에 있는 서비스 패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향후에 이제 제가 데이터 이동에 관련한 어떤 설명을 드릴 때 기초 지식으로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가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엣지 로케이션은 전 세계 59개의 엣지가 있고요. 흔히 생각하시듯이 이제 CDN, 그러니까 컨텐츠 배포 네트워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적 파일들, 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들, 그다음에 이런 파일들을 고객의 그 네트워크에 가깝게, 인터넷 속도에 빠른 그런 네트워크에 가깝게 캐시 로케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전 세계 59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적 컨텐츠를 갖고 있다면 59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고객들에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는 이제 리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리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용 영역, 즉 AG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AG는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뭐 전원이나 아니면은 뭐 냉방장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예 어떤 서버 클러스터를 AG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그 AG를 통해서 클라우드의 어떤 다양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토 스케일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VM들 이런 것들도 가상 머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저희가 런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AG 하나의 리전 안에 있는 AG를 2개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AG가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AG에서 빠르게 서비스가 복구가 될수 있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리전을 2개 이상의 리전을 사용한다면 글로벌에서도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리전과 동경 리전 또는 서울 리전과 싱가포르 리전, 서울 리전과 뭐 미국의 뭐 서부에 있는 오레곤 리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서비스를 쉽게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만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남겨둬야 될 자원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뭐 법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보안상의 이런 규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를 남겨둬야 되는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하이브리드 IT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러한 온프라미스와의 하이브리드 그 연동 환경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택 사항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로 데이터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백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문서 저장소로도 제일 필요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클라우드를 통해서 재해복구 이런 것들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HPC 고성능 컴퓨팅에서도 데이터 이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 이전을 해야만이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원하는 IT 업무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마존 웹 서비스에는 이런 데이터 이전을 했을 때, 그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저장소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마존의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흔히 말해서 S3라고 부르는 내구성 높은 객체 파일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제한의 저장 용량을 제공을 해드리고 사용자가 필요한 용량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금을 하는 뭐 거의 무제한의 서비스 그 저장 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고 또 2006년도에 처음 서비스가 런칭됐을 때 만들어진 서비스죠. 그래서 아마존 S3 굉장히 중요한 그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S3 이제 스토리지는 자주 활용하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저장한다면 아마존 글래시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뭐 백업 스토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글래시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장기 보관을 위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는 일라스틱 블록 스토어라고 하는 EBS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상 서버, 즉그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실 때, 그 안에서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블록 스토리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EC2 안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S3와 글래시어는 여러분들이 객체 파일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것이고, EBS는 이제 아마존에 있는 가상 서버에 있는 그 파일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아마존의 Elastic File System이라고 하는 아마존 EFS라는 서비스도 이제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 EFS는 아마존 EC2 내에 있는 NFS, 즉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는 이제 가상 서버에 한 개만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한 대에만. 그렇지만 이제 EFS는 여러 대의 가상 서버에 붙일 수 있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오토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할때 훨씬 유용한 그런 스토리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저장소들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그 아마존 그 데이터 저장소의 장점들은 먼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스토리지를 사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기본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들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고 초기 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 용량 계획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그 스토리지를 구매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셀프 서비스로 언제든지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높은 내구성, 그러니까 뭐 삼중 백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높은 내구성을 제공해주고 있고, 보안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적인 뭐 하드디스크를 다룰 때뭐 나오는 그 장애들, 이런 오류들, 이런 것들도 빨리 저희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해소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지를 뭐 구매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줄기 때문에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출시를 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그다음에 뭐 저장 용량을 걱정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그 걱정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동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맞는 솔루션들이 아마존 웹서비스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여섯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지속적 연결을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들을 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주 작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요즘에 뭐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들이 그냥 많죠. 뭐 로그 파일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뭐 사용자들이 갖고 오는 뭐 클릭 스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중간 크기의 데이터 이동인데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일들이죠. 뭐그 정적 파일들, 객체 파일들 이런 것들 이제 한꺼번에 데이터를 이동할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케이스인데, 뭐 가끔씩 한 번씩은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죠. 또한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이것을 한 방에 이렇게 데이터를 이동하는 경우죠. 아시겠지만 그 클라우드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상 자원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이동하게 되는데, 큰 규모의 일회성 이동을 하려면 이제 속도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규모의 일회성 이동을 할때 어떤 그 선택사항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이런 이전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제 이 클라우드 데이터 이동의 크게 네 개와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이전 특히 여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속적 연결을 통한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이렉트 커넥트는 기존의 그 리전이 있는 곳에서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의 리전과 기존 물리적인 데이터센터죠. 리전과 온프레미스 환경의 데이터센터를 전용선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VPC, 즉 프라이빗 네트워크, 사설 네트워크 또는 퍼블릭 가상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아마존 클라우드를
똑같은 네트워크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요금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일관된 네트워크 성능도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각 AWS 리전에 최소 한 개 이상의 그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데이터 전송 대역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 전 세계 13개 리전이 있고요. 13개 리전에 각각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AWS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 리전의 경우에는 이제 킹스라고 하는 국내 데이터 센터에 이 그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전용선을 이제 킹스까지 끌어서 킹스에서 이제 AWS 커넥트로 다이렉트 커넥트로 클라우드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그 리전도 두 개 이상의 그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 다이렉트 커넥트를 연결하는 게 되는 상면에 가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X에서는 이제 그 라우터와 스위치들을 이제 교차로 연결하게 되고요. 강통신 커넥터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에는 제공해주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파트너들, 네트워크 서비스 파트너들이 갖고 있는데요. 이그 파트너들이 이제 1기가 또는 10기가의 그 스위치의 포트를 직접 고객의 전용선이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기가까지 필요, 1기가 10기가니까 이제 선택사항이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1기가 이하에도 뭐 300메가, 500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너사들이 이렇게 그 쉐어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당해서 대역폭을 할당해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트너사들과 함께 대역폭을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킹스 이그 로케이션이 있는 지점이 있는 킹스 그리고 이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이런 회사들이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로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 회사들에게 연락을 하셔갖고 기존의 데이터센터 또는 회사 내에 있는 전산실 또는 회사 내에 있는 네트워크와 그 AWS 클라우드를 다이렉트로 그 전용선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이렉트 커넥트 전용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고객사의 그 네트워크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AWS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그 AWS 백본 네트워크와 그 AWS 다이렉트 커넥트의 로케이션에 그 로케이션 지점을 두고 이제 고객 라우터와 이제 교차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1기가 또는 10기가의 스위치를 직접 갖고 있다면 이제 그 연결하셔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파트너의 장비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제 파트너 네트워크에 이제 고객이 직접 전용선으로 연결하시고 그 파트너사의 장비를 가지고 AWS 다이렉트 커넥트에 그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이렉트 커넥트를 하는 것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다이렉트 커넥트는 기본적으로 그 접속을 하시면 이제 커넥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커넥션은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제가 오레곤 커넥션에다가 연결을 해놨는데요. 이제 시애틀 오피스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세 가지의 그 커넥션이죠. 지금 한국에 만약에 서울 리전에 접속을 하시면 이제 킹스의 그 로케이션에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로케이션은 포트 스피드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1기가 또는 한 가지는 10기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1기가 이하로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파트너사의 그 쉐어드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받아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커넥션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터 오브 어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3일 내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터 오브 어서라이제이션 받으시면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 프로바이더에게 제공을 해주면 그 LOA 파일에 있는 그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전용선을 실제로 이제 그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커넥션이 맺어지고 나면 이제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크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버추얼 인터페이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라이빗, 하나는 퍼블릭. 이 프라이빗은 이제 기존의 AWS 내에 있는 VPC, 즉 사설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해서 만드는 거고요.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IP 어드레스를 직접 그 공용 IP 어드레스 받아서 공개 IP 어드레스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아마존에 있는 서비스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AWS 계정 또는 다른 계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AWS 계정이라고 하면 이제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의 VPC 네트워크를 세팅을 해서 VGW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VLAN ID를 이제 제공합니다. 이것은 이제 AWS 다이렉트 커넥트 인터페이스상의 이제 라우터 인터페이스 정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BGP as number라고 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 상의 이제 데이터들을 교환할 때 필요한 어떤 값들입니다. 이 값들을 전 받아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펜딩 상태로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 연결 작업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연결 작업을 할 때는 이 갖고 있는 어떤 라우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데이터 이 라우터 설정 파일들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실제 라우터라면 이제 벤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네트워크에 있는 걸 쓰신다면 그냥 파트너에 있는 어떤 장비들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하시려면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사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가지 이제 AWS 다이렉트 커넥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알려드리면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기존 여러분들이 이제 AWS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을 하셨다면 또는 VPN으로 연결을 하셨다면 기존의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장비를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두고 아마존 웹 서비스와 다이렉트로 스토리지랑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면 기존 애플리케이션하고 같이 AWS 내에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와 바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연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한번 이제 보시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장비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이그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에 해당되는 뭐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스토리지 게이트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다면 VPN, 그리고 AWS 다이렉트 커넥터를 통한다면 전용 회선을 통해 가지고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백핸드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데이터들,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뭐 아마존 S3나 아마존 글레이시어나 또는 EBS 스냅샷으로 바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엔터프라이즈의 기업 고내에 있는 뭐 서비스 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온프라미스 데이터 환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아마존에 있는 서비스에 쉽게 저장을 하거나 백업을 하거나 또는 연동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도 현재 서울 리전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이제 다양한 어떤 저장 장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저장 볼륨,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뭐 하드디스크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게이트웨이 캐싱 볼륨, 이것은 데이터를 캐싱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가상 테이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백업 보관을 위한 그런 저장 용량, 글레이시어 같은 곳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환경들을 AWS에 연동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로그라든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데이터들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존에는 이제 키네시스라고 하는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나 분석을 위한 AWS 서비스인데요. 이 키네시스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마존 키네시스 스트림스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오는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키네시스 파이오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들을 바로 어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아마존 S3나 레드시프트로 쉽게 저장을 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죠. 저희가 AWS 뉴욕 서밋 때 정식 출시를 한
아마존 키네시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SQL 쿼리를 통해서 추출을 하거나 분석을 할때 쓰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은 실시간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키네시스 파이오스라든지 키네시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데이터 저장을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별도 만들 필요 없이 바로 S3나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웨어 서비스에 저장할 수 있고요. 애널리틱스는 SQL 쿼리만 갖고도 간단하게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뭐 저장을 뭐 파이어워스에 저장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분석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어떤 그 다양한 빌딩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택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키네시스 파이어워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캡처해가지고 파이어워스로 보내면 아마존 S3 같은 스토리지라든지 아마존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바로 저장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필요 없고, 또는 이런 어떤 것을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인프라도 필요 없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저장을 하고 60초 이내에 데이터를 뭐 일괄 처리를 하거나 압축을 하거나 또는 저장을 하거나 할때꼭 필요한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의 어떤 개입 없이도 데이터의 그 처리를 원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키네시스 파이어워스는 서울 리전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그 글로벌 서비스를 만약에 하신다면 다른 리전에서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키네시스 파이어워스는 뭐 여러 군데 사용을 할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가 많은 매시브한 리얼타임 데이터가 오는 경우, 뭐 광고 데이터라든지 또는 뭐 온라인 게임의 유저의 어떤 비헤이비어 또는 금융 데이터든지 IoT 센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올 때 이것을 저장을 하고 이제 후에 분석을 하거나 할때 빠르게 분석을 할때 이제 수집을 할때 이제 용이한 그런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그 서비스들은 사실은 이제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들이고요. 이제 중간 크기의 어떤 객체 파일들, 뭐 정적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동할 때 필요한 어떤 선택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들은 주로 아마존 S3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마존 S3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체들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파일을 올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파일들을 그 병렬로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S3는 그 멀티파트 업로드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를 쪼개서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그 병렬 멀티파트 업로드를 뭐 여러 개의 머신과 또는 뭐 여러 개의 스레드를 통해서 이제 한꺼번에 파일을 이렇게 전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파일이라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제공해 주는 명령 모드 CRI 또는 SDK API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멀티파트, 멀티스레드, 멀티머신을 통해서 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국내 리전인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가 빠르니까 업로드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해외 리전에 이런 데이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인터넷 속도의 제한 때문에 이제 병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최근에 아마존 S3 트랜스퍼 엑셀레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능을 런칭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그 S3 같은 경우에는 리전에 이제 그 각각 리전에 이제 저장소가 있겠죠. 근데 이제 컨텐츠를 배포하는 것은 엣지라고 하는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은 13개밖에 없지만 엣지는 59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들, 엔드 유저들이 가까이 있는 곳 또는 뭐 여러분이 가까이 인터넷이 속도가 가까운 곳에 엣지 로케이션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캐싱되어 있는 정적 파일들을 받게 되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업로드할 때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엣지 로케이션은 컨텐츠를 배포하는 데만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읽어가는 데만 쓰게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업로드는 대폭이 남아 돌게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엣지 로케이션을 업로드할 때 사용을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엣지 로케이션은 리전보다는 여러분들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로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리전의 경우에는 뭐
몇 프로, 몇십 프로에서 뭐 몇백 프로까지도 이제 속도가 증가되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좀더 인스턴스 가격이 싼뭐 미국 동부 이스트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리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서비스가 남미나 유럽에 있는 경우에 데이터를 빨리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좀 국내 한국보다는 네트워크 속도가 좀 느린 리전에 데이터 이전을 할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거는 이제 다른 추가 비용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3 트랜스퍼 엑셀레이션이라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분석이나 동영상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 특정 경우에 뭐 프레임 IO 같은 경우에는 뭐500% 이상의 업로드 성능을 보장을 하그 어떤 가그 성능 향상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그 자우누트 같은 시네마틱 버추얼 리얼리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대량 파일을 올릴 때뭐 거의 반 이상의 그 시간을 절감을 하기도 했고, 비디오 분석할 때도 허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시간 절감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아마존 S3 그 트랜스퍼 엑셀레이션은 S3에 있는 서비스에 동영상 업로드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3에 접근을 하시면 내가 그이 버킷에다가 올리고 싶은 버킷에를 선택을 해서 빠르게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부에 있는 이뭐 곳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응용 프로그램 업로드 하려고 하면 이제 프로퍼티에 있는 트랜스퍼 엑셀레이션을 이네이블만 하면 이제 설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버킷은 S3 트랜스퍼 엑셀레이션을 가능하고요. 이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업로드하는 엔드포인트가 기존의 그 엔드포인트하고 다르게 엑셀레이트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S3 트랜스퍼 엑셀레이션에 대한 스피드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S3로 다이렉트로 업로드를 했을 때 대비해서 S3 엑셀레이티드로 트랜스퍼를 했을 때 이제 얼마나 이렇게 업로드 속도가 향상이 되는지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수 있겠죠. 뭐 여기에는 지금 이제 제가 US East 1에다가 이제 데이터 업로드하는 목적으로 이제 뭐 다른 리전에 대해서도 기존 업로드 속도보다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서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인터넷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S3 업로드 보는 거쪽뭐 똑같거나 뭐 조금 뭐 낮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동부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3%의 성능 효과가 높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이라든지 그 브라질이나 상파울로 같은 남미 곳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는 뭐 몇백 프로의 이제 성능 향상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데이터 이동은 뭐큰 파일들을 여러 개의 파일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동하게 할때 필요한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 용량이 엄청나게 클 때는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뭐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에 올려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다. 이러면 이제 이그 인터넷으로 이제 데이터를 올리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뭐몇년 이상 걸리는 그런 데이터의 양을 갖고 있다면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AWS 임포트 익스포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AWS 임포트 익스포트에는 이제 크게 두 개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임포트 익스포트 디스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S3나 글레이시아 같은 이제 대용량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네이티브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려고 할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저장 장치, 즉 다시 말해서 뭐 이동형 그 하드디스크 있죠? 이런 장치들을 이제 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 해가지고 아마존 리전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고속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하는 경우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번잡하겠죠. 뭐 데이터도 내가 스토리지 어플라인에서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해가지고 이제 아마존이 이제 붙어 있는 이제 고속 네트워크에 가서 직접 업로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불필요한 이제 절차들이 많이 이제 있죠. 아무래도 이제 보안적인 절차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불편들이 많았어요.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동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AWS에서 저희가
임포트 익스포트 스노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노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직접 그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송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데이터를 카피를 딱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면 그것을 이제 저희가 빠르게 이제 업로드해주는 그런 이제 관리형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와, 역시 그 놀라운 서비스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고요. 이 AWS에서 제공하는 이 스노볼 서비스는 그 80TB 또는 50TB의 그 장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5G의 어떤 충격에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요청하시면 배송을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다시 보내주시면 이 데이터들을 AWS로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리게 됩니다. 자, 스노볼 같은 경우에는 뭐 80TB, 50TB, 뭐 그러니까 5개면 250TB, 필요하다면 10개면 뭐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들도 일주일 이내에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좀더 빠르고, 디스크를 임포트 익스포트 디스크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많은 리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울 리전도 2016년도 말까지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그 대용량이라고 하면 이제 이 스노우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때 또는 이제 재복구용 데이터를 이동할 때또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이제 닫고 이제 AWS로 이전할 때 대용량의 파일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배포할 때 스노우볼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노우볼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콘솔에서 그 스토리지 컨텐츠 딜리버리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서울 리전에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 버지니아 리전에서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잡을 만들죠. 잡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임포트를 할 거냐, 익스포트를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임포트를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배송할 수 있는 주소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언제든 시핑할 수가 있고요. 임포트 잡 네임을 이제 할 텐데요. 데이터 분석용 이제 데이터들을 만약에 넣을 거고 아마존 S3에다 넣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 내가 특정 원하는 버킷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우볼 캐패시티를 뭐 50TB를 쓸 거냐, 80TB를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이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필요한 어떤 스토리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IAM 롤, 즉 다시 말해서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암호화 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장비가 이렇게 먼저 잡이 만들어져서 이게 스노우볼이 뭐 배송이 됐다 아니면 언제 왔다 이런 것들을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도 있고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잡을 크리에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이제 크리에이션이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준비가 돼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송이 되겠죠. 배송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이동한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면 이제 데이터 전송을 완료하게 되게 됩니다. 자,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노우볼이 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원을 꽂고 장치를 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면에 그이 잉크로 만든 뭐 킨들하고 같은 기종의 이제 잉크가 있고요. 이 여기에 이제 설정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조금 뭐 실제로 그 뒤에 보면은 그 랜카드가 있어서 그 램포트가 있어서 램포트를 꽂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앞에 있는 그이 링크에 있는 것을 이제 잘 설정을 하면 그뭐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링크에 보시면 이제 누르시면 이제 뭐 현재 IP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그 위치 저장에 있는 곳하고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넷캣 그 커맨드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접속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그 스노우볼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S3에다가 다 이렇게 빠르게 대용량의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스노우볼은 이제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런칭을 하고 난 다음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그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뭐그 100만, 1000만 억, 67억이죠? 건의 오브젝트가 이 스노우볼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그 네 가지 큰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그 선택지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마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콘솔에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기존의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이제 뭐 이렇게 잠깐 뭐 중단을 해야 되거나 이런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AWS DMS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그 복제를 할수 있는 중간 단계의 그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중간에 이전을 하면서 그 가동 중단 없이도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다양한 그 엔진들, 데이터베이스 엔진들, 뭐 오라클이라든지 PostgreSQL, MySQL, MariaDB, SQL 서버, 오로라, 레드시프트, 그다음에 최근에 사이베이스랑 테라데이터까지 저희가 동일 기종 또는 이 기종 간의 DB 엔진 간의 복제도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종 간의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하려고 할때 이제 AWS 스키마 컨버전 툴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키마 컨버전 툴을 사용하면 이런 그 데이터와 테이블뿐만 아니라 뭐 뷰나 스토어지 프로시저, 뭐 트리거 같은 것들도 변환을 해서 다른 이 기종 간의 데이터들도 이제 쉽게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그 곳에 데이터를 이전하려고 할때 먼저 DMS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DMS에 먼저 처음 시작을 하면은 이제 복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인스턴스와 복제 인스턴스 사이에 중간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 여기에 있는 복제 인스턴스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 원하는 그 엔드포인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그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적정한 시점에 기존 데이터센터에 있는 DB를 이제 AWS로 바꾸기만 하면 바로 이제 서비스가 다운타임 없이도 빠르게 이제 서비스 이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RDS DMS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있고요. 현재 서울 리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이제 작업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중간에 두고 타겟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이제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는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를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요. 뭐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뭐 MySQL이다. 그러면 이제 MySQL의 DB네임을 DBMS 뭐 2다. 뭐 이건 뭐 지금 여러분들이 IP 어드레스 적어도 되고 뭐 어떤 그 것을 할수 있고요. 뭐 SS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뭐 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제가 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그 테스트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엔드포인트를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나 뭐 다른 이기종도 할수 있는데 뭐 PostgreSQL을 쓴다고 쳐요. 그러면 뭐 DBMS의 타겟 인스턴스에 뭐 AWS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쓸 IP를 접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포트는 뭐 PostgreSQL이 뭐라 80, 원래 5534인데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는 거라서 데이터베이스
유저네임과 암호, 네임. 그리고 이제 여기 붙이면 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를 누르시면 아까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만든 그걸 통해서 데이터 그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뭐 디스크립션을 넣고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는 아까 제가 처음에 생성했을 때 뭐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 3에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태스크를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스크를 생성하게 되면 그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통해서 데이터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태스크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들을 보시려고 하면 이제 여기를 이제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DMS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DMS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오로라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 그 DB를 이제 보셨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한다고 할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선택지 중에 하나인 그 아마존 오로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마존 오로라는 MySQL의 어떤 성능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엔터프라이즈급 오픈소스 DB 엔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MySQL 이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DB 엔진에 그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그 확장성 높은 그 스토리지를 잘그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DB 그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뭐 IO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성능을 높여놓은 그런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스토리지 확장도 되고 뭐 자동 장애도 감지하고 S3의 증후군 백업도 해주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관리형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뭐 기존의 상용 DB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데이터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 MySQL 엔진 대신 이제 아마존 오로라를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아까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이전을 하려고 할때 오로라를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이제 특징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시면 일본의 게임 회사 중에 이제 그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오로라를 사용하지 않고 RDS 그러니까 MySQL RDS를 사용했을 때에 대비했을 때 오로라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능이 이제 훨씬 더그 리스폰스 타임이 감소된 3분의 1 이상 감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rainline.com의 이제 CTO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머신을 이제 강으로 던져야 될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엔진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전에 대한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이전에 대한 것은 뭐 기존에 굉장히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뭐그 코드 이전이나 애플리케이션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버추얼 머신 에 있는 가상 서버에 있는 기술 스택에 따라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어떤 종속성, 그러니까 의존성,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어떤 뭐 연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이전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최근에 만든 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애플리케이션과 어떻게 그 종속되어 있는지, 의존적인지, 어떻게 호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내부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클라우드에 애플리케이션을 이전을 하려고 할때 그런 어떤 그 계획들을 아주 간소화해 주는 거고요. 이 다양한 이제 공개 API와 데이터 형식을 통해서 서드 파티의 이전 툴들, 뭐 애플리케이션 이전 툴들, 배포 툴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쉽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이그 애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면 그 데이터 센터 내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암호화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AWS에 있는 전문가들과 또는 뭐 AWS 파트너스타들과 하고 상담을 해서 이걸 이전 계획을 짤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애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는 그 고객들 혼자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그런 어떤 컨설팅사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통합을 제공해 주는 회사들, 이런 그 글로벌 파트너사들하고 같이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아마존에 있는 AWS 파트너사들과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파트너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제가 언급한 네 가지의 다양한 스토리지 이동,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뭐 한꺼번에 이동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그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스토리 솔루션과 연동을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그 다른 파트너사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에도 많은 파트너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 때가 됐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교육 훈련입니다. 먼저 배우고 잘 익혀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동한다거나 DB를 이동한다거나 애플리케이션 이동한다거나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여섯 가지의 어떤 그 이전 타입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를 이전을 해야 된다면 AWS 제공하고 있는 다이렉트 커넥트 또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AWS에 유기적으로 전용선을 연결해서 또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로 연결해서 스토리지를 이동하거나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아마존 키네시스라고 하는 AWS 빌딩 블록을 사용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뭐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통해서 S3나 레드시프트로 이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큰 어떤 객체 파일들을 다량의 객체 파일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해야 된다면 S3가 제공하고 있는 멀티 파트 업로드와 S3 트랜스퍼 엑스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제 용량이 큰 데이터다. 그러면은 이제 임포트 익스포트 디스크 또는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택배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가까이 가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약에 이동한다고 하면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동일 또는 이기종 간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동 서비스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최근에 만든 이제 오로라라고 하는 상용급 이제 오픈소스 DB 엔진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전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을 때, AWS로 이전하실 때 애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라는 것을 활용을 하셔서 파트너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러한 어떤 그 다양한 선택사항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세부 서비스들은 제가 여기에 이제 링크를 걸어놨고요. 발표 자료와 동영상 파일들은 곧 이제 이 온라인 세미나 끝나면 업로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그 문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각각의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그 한글로 만든 FAQ, 자주 물어보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FAQ 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은 아마 FAQ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서비스뿐만 아니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기본적인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본 서비스 페이지에 있는 FAQ를 많이 참고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좀긴 시간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기존에 계속 질문을 남겨주고 계신데 질문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션이 끝나면 여러분들 오늘 그 세션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향후에 저희가 그좀더그 좋은 세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은 이 URL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유튜브나 슬라이드 쉐어를 통해서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